안녕하세요. 영양사 김태미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보리밥 한우 부대찌개, 콩나물 무침 파프리카 콘 샐러드, 배추 김치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당일 메뉴의 조리 과정과 다음날 식재료의 전처리 과정을 담아 보았습니다. 단체 급식 600인분 리얼 쿠킹 영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Let's go. 보리와 쌀을 혼합하여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여러 번 씻어주세요. 밥솥에 씻은 쌀을 넣고 1시간 정도 불립니다. 피망과 파프리카를 세척합니다. 대파를 세척합니다. 곱슬 콩나물을 세척합니다. 다음날 식재료인 브로콜리를 다듬어 주세요. 부대찌개 재료인 스팸 햄 소시지를 썰어 주세요. 파프리카와 피망을 옥수수 알갱이 크기로 썰어 콘 샐러드에 사용합니다.
스위트콘을 소쿠리에 담아 물기를 제거합니다. 콩나물을 삶아 건집니다. 부대찌개 양념장을 만듭니다. 콩나물을 건진 국물에 팥뿌리와 청양고추를 넣어 육수를 끓여주세요. 배추김치를 썰어주세요. 배식시간 1시간 전에 물의 양을 조절하여 보리밥을 짓습니다. 육수가 끓으면 건더기는 건져내고 맑은 육수로 찌개를 끓입니다. 찌개 육수에 물을 넣어주세요. 양념장을 넣습니다. 한우를 넣습니다. 사골롱 추객을 넣습니다. 햄, 프랑크 소시지, 햄을 넣습니다. 참치 액젓과 소금으로 간을 합니다.
콩나물을 무칩니다. 다진 마늘과 소금, 맛소금을 넣습니다. 대파를 넣습니다. 참기름을 넣어주세요. 고춧가루를 넣습니다. 통깨를 뿌려주세요. 볶아야 된다고 그래서 치지도 못하고. 완성된 콩나물 무침을 밭에 담습니다. 밭에 새콤달콤하게 절인 양파, 스위트콘 피망 파프리카를 넣고 요거트 드레싱과 혼합하여 샐러드를 만들어주세요. 대파를 썰어주세요. 거품을 걷어내고 배식통에 담습니다.
판에 보리밥을 담아주세요. 배추김치를 담습니다. 파프리카 콘 샐러드를 담습니다. 콩나물 무침을 담아주세요. 대파를 넣습니다. 국그릇에 한우 부대찌개를 담아 배식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식사 맛있게 드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